추워하겠는데 어서 차에 모셔 보내드리자고 하시며 자신께서 원소 바래워 주실 때 북한이 최근 새로 제작한 기록 영화인데요 며칠 전에 처음 보도됐습니다 기록 영화라서 예전 촬영 분이긴 한데 빨치산 일 세대 황순이라는 할머니를 김 위원장이 자기 차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깥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음, 김정은 원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네. 저는 솔직히 이때 김정은 차보다 경호원들 뛰는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이차 명차잖아요. 그렇죠. 메르세데스 벤츠사에서 만든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든데요. 네, 타본 적은 없지만 이 차가 어떤 차인지는 대략 알죠. 주로 정상들 의전용으로 쓰는 최고급 방탄차인데요. 문은 수류탄이 터져도 안 뚫리고, 화학가스 공격에 대비한 산소 공급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네요. 타이어 4개가 다 터져도 시속 100km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차량 길이만 6.5m에 달하고요. 주문에서 제작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간 생산되는 대수가 8대에서 10대 정도라고 합니다. 음, 마이바흐. 옵션에 따라서 최소 5억에서 수십억 원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차 무지 비싸겠죠? 무지 비싸죠. 정확한 옵션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비싸건 <laughs> 다시 가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차량 내부가 살짝 포착됐었는데요. 음. 김 위원장 앉는 자리에 검은색 모니터가 있고요. 붉은색, 흰색 버튼도 있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런데 김정은의 차이 마이바흐 S600 말고 또 있습니다. 2018년 10월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북했을 때 화면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온 김 위원장의 뒤로 차량 한 대가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 바퀴에 선명하게 R이 보입니다 네, 롤스 로이스의 R 그렇죠 네, 역시 타본 적은 없는 차인데요 <laughs> 전문가들은 차량 일부 외관만 보고도 모델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롤스 로이스 팬텀이다 뭐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이 또한 사소한 부분까지 고객이 직접 선택해서 정확한 가격은 알 수는 없지만 뭐 대략 15억에서 20억 원 정도 한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은 전장이 6m, 공차중량만 2.7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뭐 럭셔리의 끝판왕이다. 그렇죠. 뭐 회장님 차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롤스로이스 팬텀에 의외의 인물을 떠올리는 분들 많습니다. 허경영 전 공화당 총재가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3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허경영 씨는 이 차량의 리스료로 매달 800만 원 정도를 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웬만한 사람 월급보다 많네요. 80만 아, 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산을 봉채로 집어삼키는 건물을 맛보다 겨련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것도 두 차례씩이나 피해지역 인민들을 찾아가신 경이한 원수님. 작년 8월 김 위원장이 황해북도 수해 현장에 직접 SUV를 몰고 나타났죠. 네, 일본차 렉서스 LS 570 모델인데요.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조금 넘는 고급 차입니다. 네, 이제 뭐제 차는 아니지만 뭐 얻어 타본 적이 있는 그런 차가 나오네요. 태풍 속을 직접 운전해서 갔다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주기식 이벤트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네. 2019년 12월 양덕 온천지구 준공식 참석 때도 같은 차를 이용했는데요. 네, 네 수해현장, 뭐 공사장 이런 데갈 때는 SUV를 타고 가나 봅니다. 길이 험해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런데 2016년에 한 농장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차량이 한대 나옵니다. 이번엔 레인지로 봅니다. 이 차도 기본 상양이 1억 좀 하고 고급 사양은 2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박 팀은 차 바꿀 때가 돼서 그런지 뭐 똑같은 영상을 봐도 오직 차만 보이나 봅니다 차만 보입니다 주문한 지 이제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 차가 그게 반도체 수급 문제로 그런 거죠 그렇죠. 조금만 더 있으면 마이바흐 주문 제작하는 기간하고 비슷하겠는데요 저는 마이바흐는 아닌데 국산 차인데 1년 채우면 안 되죠 정말 억울합니다 일단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걸 살펴봤는데, 사실, 김 위원장의 자동차 사랑, 유명하죠. 유명하죠. 이제 아우디 R8이라고 이제 스포츠카, 고급차가 있는데, 이 차를 포함해서 몇 대가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선이 차량의 실제 주인이 김 위원장이 아니겠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여러 대의 슈퍼카를 갖고 있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대북 제재 품목에 해당하는 고급차를 북한이 어떻게 들여왔는지, 경로를 추적한 외신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죠. 있었죠. 대북제재도 자동차 사랑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문도 가짜뉴스도 아닌 오직 팩트의 확대경을 들이댑니다. 네, 김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